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한 종목들이고요. 배당금을 받으면 제가 SPYG와 XLK를 매수를 했었는데, SPYG가 오늘부로 수익률이 15%가 넘었습니다. 1180달러를 매수를 해서 지금 평가액이 1367달러입니다. 한 184달러가 수익률이 났고요. 저는 배당금을 받으면 SPYG와 XLK를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었는데요. 15%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 SPYG를 매도를 해서 다시 배당주를 매수할 생각입니다. 알트리아 그룹은 최근에 배당액을 증액한다는 뉴스를 발표했고요.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어제 4쿼터 배당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종목 중에서 뭘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. 알트리아 그룹은 분기 배당을 하고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월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처럼 매월 들어오는 배당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을 매수할 예정입니다. 이제 장 시작이 됐네요. 그럼 SPYG를 매도를 하겠습니다. 미국 주식에서 처음으로 매도를 하네요. 시장가 28주 매도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체결 통보가 떴네요. 48.81달러. 한 44주 정도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증거금이 부족합니다.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. 40주가 매수가 됐고요. 31.14달러 4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. 31.18달러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